레서시티로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미국엔 꽤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다. 다음 타겟은 악명 높은 머그샷. 다섯 악당 중 인정머리 없는 근육맨. 머릿속에 모자란 뇌를 근육으로 대신 채워놓은 친구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육 부진으로 자란 그는 동네에서 왕따였던 모양이야.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 고작 영화를 보는 게 전부였지. 거기서 그는 갱스터 영화를 보게 됐고 순간 그들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됐지. 그는 권력과 명예에 대한 꿈을 계속 꾸면서 남은 젊음을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투자했어. 충분히 땀을 흘린 결과 꿈을 이뤄냈지. 드디어 마을에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제일 강한 근육질 깡패가 됐어. 그 후로는 절대 누구한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대. 메사시티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에 그 번화한 미국 신흥 도시에 가볼 수 있겠는데? 슬라이, 메사시티는 시끌벅적하고 붐빌거라고 했잖아. 이건 완전히 유령 도시야. 뭔 일이지? 다들 어디 갔어? 아, 잘은 모르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돌아가는 게 어떨까? 모든 재미를 놓치시게? 게다가 랠리 비법서 섹션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어. 닌자 스파이어 점프 말이야? 그래, 부탁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줘. 협소 지역 안전 착지 시도시 경쾌 도약하되 원형 도안 자극 장치 가압 필요. 좁은 지역에 착지하려면 점프해서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란 말이지? 대충 그런 뜻이지. 저 반짝이는 불빛은 뭐지? 최첨단 보안 장비야. 전자 플로우 센서라고. 밟으면 저승길이지. 잘 만들었군. 반짝이고 있을 땐 밟아도 좋지만 센서가 반대쪽으로 전환하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